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도마뱀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우선 이 친구들은 뉴칼레도니아 섬에서 서식하는 친구들이었고, 한때 23년 전에는 멸종위기였는데 요번에 근래에 브리딩이 많이 되면서 애완화가 많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들은 냄새도 안 나고 수명이 길어요. 그래서 사육하기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귀여운 외모를 가진 도마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바로 보러 가시죠. 자, 이 친구들이 요번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일부분이에요. 근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자, 자세히 보시면 색깔, 그리고 발색, 그리고 패턴이 다 달라요. 이 친구는 타이거 모프, 이 친구도 타이거 모프, 이 친구는 할리퀸 같네요. 할리퀸. 자,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다 다르죠? 자, 와, 이 친구 진짜 진하다, 색깔이. 우와. 그리고 이 친구는 희끄무리 하네요. 와. 이런 식으로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. 우선 물지도 않아요. 점프하는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애기 때는 되게 폴짝폴짝 개구리처럼 잘 뛰어다니고요. 그래서 사육장을 위로 높은 사육장을 해주는 게 좋고, 나무나 유목 같은 거, 그리고 정글 바인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자연에 있는 넝쿨처럼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어요. 그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가시죠. 쭉. 자, 앞에서 본 크레스티드 게코들을 봤잖아요. 그 친구들을 기르려면 기본적으로 사육용품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기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우선은 사실 산에 있는 나무를 써도 되고, 산에 있는 나뭇잎 그리고 이끼를 써도 되지만,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정글바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용품이 있어요. 이 용품을 쓰면 좋고요. 그리고 수초예요. 수초, 인공 수초고, 이런 물그릇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은신처인데, 가끔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 은신처에 들어가서 가끔 잠도 자고 해요. 그래서 이것도 있으면 좋은데,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오늘 이 친구의 집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굉장히 다양해요. 우선 칼슘제에 귀뚜라미를 묻혀가지고 먹이로 줘도 되고요. 만약에 귀뚜라미를 먹이로 주기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돼요. 여기 레팟이라는 제품이 있어요. 이게 맛이랑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고 가격은 다 동일을 해요. 이 친구들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애기 때부터 성체까지 길러는데 거의 1개월에서 1년 정도 먹일 수가 있는 먹이에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요즘에 뜨고 있는 어퍼라는 회사에서 게코푸디라고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. 와, 이게 굉장히 영양가가 좋대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먹여보려고 하는데요. 오, 단백질이 25% 들어있네요. 지금 여태까지 구매한 제품 중에서는 이게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아요. 네, 스 사육장. 이 사육장이 위로 높기 때문에 이 용품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환기도 굉장히 잘 돼서요. 그래도 좋고요.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사육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우선은 바닥재는 필요가 없어요. 이 키친타올을 깔아주면 됩니다. 사육장 안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정말 쉽죠?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준 후에 키우시면 됩니다. 자, 끝이에요. 자, 여기다가는 물그릇에는 물을 항상 가득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분무기로 이런 벽면에다가 물을 뿌려놓는 것도 좋습니다. 왜냐면은 습도가 유지가 되면 이 친구들이 탈피할 때도 좋고요.
그리고 가끔 핥아 먹기도 하기 때문에 넣어 뿌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한번 크레를 한번 넣어볼까요? 크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크레야, 일로와. 들어가자. 자. 이 친구들은 꼬리를, 유목이 있거나 정글바인이 있으면 꼬리를 잘 쓰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바로 매달려서 지내는 거 보이시죠? 귀여워. 먹이는요, 먹이는 귀뚜라미를 이틀에 한 번씩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푸드 또는 개코푸디, 이거를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매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루 형식이기 때문에 물에 약간 우리가 먹는 죽처럼 해서 주면 될 것 같고요. 먹이는 애들이 억지로 먹이시면 안 되고요, 자율적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사육장 안에 풀어주시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사육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입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안녕.